안녕하십니까. 고사성어 40번째 시간이네요. 이쯤 되면요, 옛날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전해 내려오는 옛사람들의 지혜, 궁금해지지 않나요? 논어라는 책을 보면요, 공자의 일생일대기를 선문, 선답하듯 구어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어체라는 건요, 일종의 대화체죠. 문어체하고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실감나게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지혜가 녹아 있습니다. 오늘 보면요, 과유불급이라는 말 이래서 나옵니다. 너무 지나친 사람은요, 오히려 떨어진 사람만 못하다. 미치지 못하는 것만 못하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주가 너무 좋아서 엉뚱한 일까지 하는 사람 있지요. 그럴 때 과유불급이라는 단어 씁니다. 우리가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라는 이 과유불급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먼저 낮자 공부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낮자 같이 봅니다. 같이 볼까요? 지금 이 글자는요, 우리가 지날 과라고 많이 배웠던 자입니다. 그런데 뭐가 지나느냐? 참 재미있는 걸 보면요, 이게 이 삐뚤어질 와자입니다. 입이 삐뚤어진 사람의 말과 같이 잘못 나갔다는 데서 이것을 우리는 잘못, 허물이라는 뜻으로 쓰이다가요, 그 허물을 댄 사람들은 어느 곳을 지나쳐 간다 해서 지나치다란 뜻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되면 잘못이죠. 당연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못할 과라고도 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 과로하였다 하면 이건 지나치다란 뜻이죠. 지나치게 일을 하여서 고달프다, 수고스럽다 이런 뜻이 되겠죠. 과량이다 그러면 분량을 넘는 거죠. 지나치게 그 정해진 양을 넘는 것을 과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입 삐뚤어질 와자를 들어가서 생기는 글자가 많습니다. 저 뛸착이라는 착받침 대신 삼수변이 오면 무슨 자예요? 그렇죠. 달팽이처럼 이렇게 입이 삐뚤어지듯 물이 삐뚤어진 모양. 소용돌이죠. 그래서 소용돌이 와라는 자입니다. 그 앞에 벌레충이 오면요. 그렇죠. 벌레 중에서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생긴 게 뭐죠? 달팽이죠. 그래서 달팽이 와자가 생깁니다. 이 삐뚤어질 와자를 잘 알아두면요, 상당히 많은 자를 알게 되는데 뼈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삐뚤어질 와자 밑에 입구 대신 다롤을 넣으면 뭐예요? 육다롤. 그렇죠. 입이 삐뚤어지도록 살을 발라내고 남는 것이 뭐죠? 그렇죠. 뼈죠. 그래서 뼈골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먹든 뭐를 먹든 이렇게 뼈를 발라내려고 할때 입이 편안한가요? 약간 삐뚤어지죠. 그래서 입 삐뚤어질 와자를 넣은 겁니다. 입이 삐뚤어진 사람들의 말과 같이 어느 한 곳을 지나쳐 갔다, 잘못 얘기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허물과 지날과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글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야기, 이것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자는요, 결코 어떠한 것을 설명해 주는데 넉넉하지 절대 숨기는 법이 없죠. 여러분이 그것을 보지 않았을 뿐이죠. 또 다른 글자 한번 볼까요? 어떤 자가 나올런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이거 과유불급이니까 당연히 같을 유, 오히려 유자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괴사슴늑변이라고 하는 자와 이 우리는 이거를 두목추라고도 하고 괴수추라고도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짐승으로서 의심을 잘하는 원숭이의 일종, 그러한 괴수들은 마음속 털어놓는 것을 주저하는 성질이 있다는 데서 머뭇거릴 유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또 같을 유 이렇게 쓰인 거죠. 우리가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게 이게 짐승을 나타내죠? 이게 괴수입니다. 원숭이 유라고 해서 원숭이란 뜻도 있죠. 즉 무슨 얘기냐? 짐승 중에서 원숭이처럼 생기기는 했는데 원숭이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이 동물의 특징은 자기의 마음을 쉽게 안 줍니다, 사람한테. 그래서 의심이 많아서 주저주저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머뭇거릴 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산다 해서 오히려 유, 같을 유자. 우리가 집행을 유예한다 할때 유예는요, 주저하는 거예요. 뭘 주저하냐면 할까 말까 하고 망설이는 게 유예입니다. 너무나도 재미있죠. 그 다음에 유자라 그러면 형제의 아들, 즉 조카를 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 오히려 유 같을 유자를 보니까 짐승이 사람한테 마음을 열지 않고 주저주저하는 것에서 뜻이 됐다. 너무나도 재미있다. 그래서 이 교에서 머뭇거리다라는 뜻이 나왔기 때문에 집행유예할 때 유예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돈이 있으면
결정 내리기도 판검사들도 어려운 모양인지 유예를 많이 하죠. 여러분, 어떤 집행의 효과를 유예한다는 건 이것을 할까 말까 망설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거 망설이지 마십시오. 유의하지 마십시오. 뭐든지 집행하셔야 되겠죠. 또 다른 글자, 어떤 글자가 나올런지 같이 보도록 하죠. 안이불자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안이불은요, 이처럼 새가 하늘로 날아가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요것은 새고요. 이건 하늘입니다. 즉 새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양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데서 우리는 이걸 안이불이라고 배웠죠. 야, 우리가 예를 들어 충성스럽지 않은 걸 불충이라고 합니다. 충성을 다하지 않는 것, 그다음 불행 그러면 행복하지 않는 거죠. 이 안이불이 들어가면 뭐든지 반대말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행복의 반대는 안행복, 가다의 반대는 안가다 이러죠. 이 안이불자는 뭐든지 부정형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르던 새를 새장에서 꺼내놨습니다. 그랬더니 날아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물며 야생의 새들은 내가 저 새를 다시 한번 보리라 하고서 가까이 다가갔더니 날아가 놓고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굉장히 아예 안 돌아오는 법이죠. 왜냐하면 새가슴이란 말이 그래서 나왔거든요. 콩닥콩닥, 그죠? 예. 요즘은 치킨집도 명품 시대잖아요. 닥스라고, 그죠? 예.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모든 짐승이나 모든 그 의심이 많은 새들은 한번 날아가서 원위치로 돌아오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은 한번 날아간 새는 보지 못했다 해서 아니다 라는 뜻을 만들어내는데 인색하지 않았던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비둘기가 우리 집 마당에 놀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관심 있는 양반이라 다가갔더니 새가 날아가고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지킵니다. 언젠간 오겠지. 그러다가 수주대토라는 어리석은 형상이 생기는 거죠. 지금 이 모양도요, 안이불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꼭 그걸 기억해 두시고 외워두면 편하겠죠. 다음 글자가요, 또 어떤 글자가 나올런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분명히 과유불급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미칠 급자일 겁니다. 그런데 이 미치다라는 뜻이요,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아, 이거 크레이지, 광이구나, 미쳤구나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느 곳에 내가 다다르다, 이르다라는 뜻이죠. 왜 그런지 한번 이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 글자는요, 원래 사람인의 또우 또는 손우라고 하는 글자를 합쳐 만든 겁니다. 즉 먼저 간 사람을 뒤쫓아가서 그 사람의 허리쯤에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오른손이 미치게 되었다는 데서 이르다, 미치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면 앞서 간 사람을 막 뒤쫓아가서 그 사람의 허리쯤에다가 오른손으로 톡 그 사람을 잡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 응용 단어를 보면 급기야, 즉 필경에 가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그곳에 이르러서는 이런 뜻이니까요. 급제하다, 이해되죠? 과거라는 어떤 제도에 이르다, 합격하다, 즉 과거에 합격함, 시험에 합격함 이런 뜻입니다. 이 미칠 급자를 알아두니까 좀 이 과유불급의 급이 해석이 되죠. 이 미치다라는 뜻이 꼭 언뜻 생각해서 미칠 광, 뭐 크레이지 개념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둬도 여러분은 낮자 공부 제대로 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네자를 배운 것을 가지고서 문법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네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문법 같이 보도록 할까요? 과유불급이라, 즉 지나친 것은 주어죠. 뭐뭐뭐뭐만 같다. 그런데 불이 있기 때문에 뭐뭐뭐 아닌 것만 아닌 것과 같다 이런 뜻이죠. 즉 지나친 것은 어때요?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 참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똑똑해서 앞서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덜 똑똑한 사람처럼 그런 어떤 수준과 같다라는 얘기죠. 이 글은요, 논어 선진편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럼 이 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이 논어라는 책은 공자의 일대기를 그린 거다 보니까 공자의 행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논어 선진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옛날에 공자의 제자 중에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공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자기와 같이 공부하던
자장이라는 사람과 자하라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나으냐고 공자에게 묻습니다. 사실은 자공이 지 똑똑하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물어봤겠죠. 그런데 이 공자 참 지혜롭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자장은 너무 지나치고 자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자공이 똑똑한 척 하려고 그러면 자장이 더 나은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공자는 지나침은 오히려 미치지 못함과 같다. 오히려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거는 오히려 들떨어지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공자의 이 말 속에는요. 오늘 굉장한 충고와 뼈저린 아픔이 있습니다. 제자 세 사람은 다 사랑스럽고 다 학문이 뛰어나요. 제각각 위치가 다릅니다. 그런데 공자는 시중이라고 해서 때에 맞는 중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중용이 오늘의 중용이 내일의 중용이라는 정답이 아니라 늘 때에 그때 그때에 가장 적합한 중용을 이야기합니다. 효를 물어봐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대답을 해줍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컨설팅 해주는 거죠.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봉양을 잘못해 돈을 잘 안 써. 그럼 돈 쓰는 게 효도다 이렇게 가리키고 저 사람한테는 돈은 하나도 안 쓰지만 마음 봉양함이 너무너무 아주 진짜 으뜸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는 마음으로 봉양하는 것도 큰 효라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때그때에 맞는 중용을 가리키는 것이 가장 큰 선생이죠. 나는 이거 외에는 좌나 우로나 둘러보지 않는다. 도가 어디 그렇습니까? 물은 도와 가까워서 그쵸? 물처럼 어진다고 말하잖아요. 물은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났고요.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그렇고요. 물이 부족하면 찰 때까지 기다려 흘러들인 후에야 넘쳐 다른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가장 중용은요. 물과 같아야 됩니다. 꼭 나는 네모나니까 네모난 그릇에만 들어갈 거야. 어리석죠. 왜냐하면 상황은 변하니까요. 오늘 공자님은 말씀하십니다. 과유불급이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오버하지 마십시오. 왜냐고요? 오버는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요 남을 더 앞세우죠. 그 사람은 앞세움을 당한 사람은 그 사람을 칭찬하게 돼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니.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과유불급보다는 오히려 둥그런 물과 같은 그런 중용의 덕을 더 많이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성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고사성어 한 토막 이야기하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